대표하는 대표 기업인 카카오와 네이버의 메타버스 비전을 메타버스가 미래 먹거리이기도 하면서 해외 시장 진출에 노동 이미 네이버의 자회사 네이버 Z가 오니 있습니다. 이제 막 메타버스 비전을 꺼내든 카카오도 마찬가지. 2017년 이후에 유럽 곳곳에 세운 AI 연구센터가 전세계 아크버스 구축에 계획대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도요타의 목표대로 글로벌 메타버스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되기까지는 아직 많은
오.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없잖아, 그지?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